자, 2021년 3월 고1 모의고사. 자, 18번 문제.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잘 들어봐. 자, Dear members of Eastwood Library. 자, 얘는 이렇게 영어 지문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이름이니까 따로 해석을 안 해줘도 돼. 그래서 이 이스트우드 도서관의 그 멤버들에게 이제 글을 썼네. 자, thanks to the Friends of Literature Group. 자,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그래서 얘도 대문자니까 얘도 그냥 이름이지. 그래서 이 그룹 덕분에 we've successfully raised enough money to remodel the library building. 자, 우리는 성공적으로 모았습니다. 충분한 돈을. 근데 어떤 돈이야? 리모델링 할 돈이야.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지,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자, 뭐를 리모델링해? 도서관 건물을. John Baker, our local builder, has volunteered to help us with the remodeling. 자, 이존 베이커는 이렇게 콤마 나오면 보충 설명. 자, 베이커는 누구냐면 우리 지역의 건축업자인데, 이존 베이커는 has volunteered to help, 돕기로 자원했다. 우리를 돕기로 뭐 하는데? 아, 리모델링 하는데. But he needs assistance. 그러나 그는, 즉존 베이커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assistance가 필요합니다. 자,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and donating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병렬 구조가 이루어진 거야. 여기 콤마 있고. 그러면 by grabbing a hammer or a paintbrush, 자, 망치라든지 아니면 페인트 붓을 잡음으로써, 그리고 donating your time, 여러분의 그 시간을 기부함으로써, you can help with the construction, 너는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공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이 글을 쓴 목적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밑에 보면 도서관 공사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려고 이 글을 썼네. 자, 그러면서 Join Mr. Baker in his volunteering team. 자, 함께해라. 이 베이커 씨와 함께해라. 그의 자원봉사 팀에 함께해라. And 그리고 become a part of making Eastwood Library a better place. 자, a part 하면 이제 일원이 되라. 그러니까 그한 소속이 되라. 그 이야기지. 그래서 일원이 되어라. 뭐 하는데? Eastwood Library를 better place, 더 좋은 장소로 만드는 것에 일원이 되어 보세요. Please call 541-567-1234 for more information. 그리고 전화해라. 여기로 전화해라.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궁금하면 전화해라. 이런 내용이었네. 자, 다음. 자, 19번 한번 봅시다. 자, 19번은 얘는 내용 아그그 시험 변형이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나 아니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다른 것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한번 구체적으로 한 문장씩 살펴보자. 자, on the way home. 자, 집에 가는 도중에. on the way 하면 뭐뭐 하는 도중에 이런 의미야. Shirley noticed the truck parked in front of the house across the street. 자, Shirley는 noticed, 알아차렸다. 트럭을. 근데 트럭은 트럭인데 어떤 트럭이냐면 주차된 트럭. 해서 이제 parked, PP 형태가 쓰인 거지. 자, 잘 봐두고. 자, 어디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걸 봤냐면 그집 앞에. 근데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 집 앞에. 그러면 지금 셜리가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셜리 집인데, 여기가 그길 건너편에 이 집에 트럭이 하나 주차가 되어 있었나 봐. 그래서 요 이제 주차된 트럭을 이제 본 거야. 자, new neighbors. 새로운 이웃이네. 그러면서 Shirley was dying to know about them. Shirley는 be dying to know 하면 이제 죽도록 알고 싶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즉 neighbors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자,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neighbors? 자,
아세요? 여기서 유는 지금 아빠야. 그 셜리의 아빠. 그래서 아빠, 아세요? 뭐를? 새로운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거 알고 있나요? 라고 이제 Shelly asked Pa at dinner. 그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파에게, 즉 아빠에게 물었어. 보통 그냥 간편하게 father 또는 papa 또는 그냥 pa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엄마도 그냥 ma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 he said, 아빠가 이제 말씀을 하셨어. Yes, and there's one thing that may be interesting to you. 그리고 한 가지가 있다. 근데 요한 가지가 뭐냐면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가 요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 근데 너에게 흥미로울 것 같은 한 가지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나는 흥미롭다라고 하면 I am interested in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얘는 흥미롭게 내가 흥미롭게 됐으니까 interested를 쓴 거지. 얘는 지금 이한 가지는 너를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여기서 interesting을 써야 되는 거 별표 하나 쳐두고. 자, 그다음 흥미로울 게 소식이 있어. Shelly had a billion more questions. 자, Shelly는 가지고 있었는데 billion 하면 뭐냐면 10억이잖아, 그치? 근데 more questions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너무 호기심이 많았다. 그러니까 관심이 많았다. 이 얘기인 거지. Pa said joyfully. 자, 이제 아빠가 말씀하셨어. 기쁘게. They have a girl just your age. 그 이웃들은 소녀가 있더라. 근데 just your age 하니까 딱너 나이 또래가 있더라. Maybe she wants to be your playmate. 자, 아마 그녀는 원할 거야. 너의 그 친구, 놀이 플레이메이트 하니까 놀이 친구가 되길 원할 거야. 라고 이제 아빠가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Shelly nearby, 다시 Shelly nearly dropped her fork on the floor. 자, Shelly는 거의 dropped, 떨어뜨릴 뻔했다. 떨어뜨린 건 아니야. 떨어뜨릴 뻔했다. nearly 거의 뭐뭐 할 뻔하다니까. 그래서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이 이야기는 뭐야? 아, 너무 기뻐서, 너무 놀라고 기뻐서 떨어뜨릴 뻔했어. 아, 이러면서. 자, how many times had she played prayed for a friend? 자, 얼마나 여러 번 그녀가 기도해 왔었었나? 친구를 위해서, 즉 친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었었나. 여기서 이 head PP가 쓰인 건왜 그런 거냐면 head PP는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이지. 즉 과거보다 더 전에 일어났을 때 과거 완료인 head PP를 쓰는데 포크를 거의 떨어뜨릴 뻔한 건 과거야, 그지? 그러면 그 친구를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해 온건그더 전에부터 계속 해왔었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과거 완료 head PP가 쓰인 거야. Finally, her prayers were answered. 마침내 그녀의 기도가, 즉 그녀는 여기서 딸내미고 그녀의 기도가 여기서 she는 누구였냐면 옆집에 그 나이 또래 그 아이였어. 자, 그녀의 기도가 were answered. 대답하다, 대답을 받았다. 그래서 수동태가 쓰이는 거잘 봐두고. She and the new girl, 그녀와, 즉 여기서 그녀는 셜리고 the new girl 하면 이제 이웃집 소녀고. 자, could go to school together. 아마 학교에 같이 갈수 있을 거고, play together 같이 놀수 있을 거고, and become best friend. 아, 아주 최고의 친구가 될수 있을 거야라고 해서 이 글의 분위기는 지금 혹 curious하고 excited. 흥분이 된 그런 상태네. 자, 여기까지.